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요. 신문 기자들이 무슨 일을 할까라는 게 이제 TV 같은 데서 가끔 나오죠. 거기서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우르르 몰려들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문 기자가 주로 나오는데, 언론사 기자가, 방송사도 포함해서. 그런 기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글을 썼나,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어떤 뉴스가 있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일이,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기자인 셈이죠. 제가 다루는 정보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외국 저널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사건 현장에서 오늘 무슨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중요한 저널에 의미 있는 논문이 발표된 것 자체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추적한, 발생하는 사건을 추적하는 심정으로 이제 저널을 검색을 하는데요. 실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그런 분야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이런 자연에 관한, 자연학에 관한, 또는 뭐 진화에 관한, 동물 행동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돈이 되지 않는 연구는 연구의 값어치가 없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연구자들 봐도 돈이 되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 또 자기가 그걸 추구해서 진실을 밝히는 일, 세상의 비밀을 밝히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금전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건 아무도 평가를 해주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연구 그 자체를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쪽에 저널을 보고 이런 연구들이 있다 하는 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어떤 에포미스라는 딱정벌레하고 개구리에 관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이게 개구리가 딱정벌레를 잡아먹는 사진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딱정벌레가 이스라엘에 사는, 주로 이제 사막 건조지대에 사는 딱정벌레인데, 개구리를 전문적으로 잡아먹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어떻게 잡아먹냐 하면 이 딱정벌레 입 근처에 이런 뭐 섬모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걸로 개구리를 유인을 해서 개구리가 공격을 하는 순간에 그 입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개구리를 죽여서 그 체액을 빨아먹는 그런 이제 무서운 벌레입니다. 이게 실험한 걸 봤더니 실험한 벌레 개구리가 한 거의 100마리 가까이 되는데 100% 사냥 성공률을 보입니다. 이제 자연계는 잘 없는 확률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이 벌레가 잡아먹힌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서 하도 죽지 않고 요동을 치는 바람에 개구리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아, 이놈이 도대체 무슨 놈인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또 잡혀먹은,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먹었다가 나중에 잡아먹힌 거죠.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진화론적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사례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포식자는 없는데, 그렇다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벌레는 이제 성체가 돼서도 개구리를 잡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쓰니까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벌레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그 사람은 개구리를 양식하는 사람인데, 큰 노란테 먼지벌레라는 벌레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이 개구리를 사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이라는 게 너무나 단순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편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고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근데 그런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고 산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럼 도토리가 나지 않을 때는 뭘 먹고 사느냐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산에 가면 다람쥐가 많이 있는데 뭘 먹냐면 애벌레를 먹습니다. 벌레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니까. 도토리가 떨어지면 도토리 먹고 도토리를 겨울에 나지만 봄, 여름엔 제가 보기엔 벌레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달 초에 사이언스지에 난 논문입니다. 이게 폭탄 먼지벌레라는 건데요. 이 곤충은 요거는 요 하얀 거는 핀셋입니다.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핀셋으로 이 벌레의 다리를 누르면 이 아주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 그 가스를 뿜어내는데요. 그걸 이제 그래서 흔히 방구벌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벌레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으키는가를 살아있는 상태로 싱크로트론 엑스선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벌레 몸 속에서 벌어지는 그 반응을 그 메커니즘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비의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은 거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벌레가 어떤 근육을 이게 한 초당 1000번 정도 폭발을 일으키는데 마치 내연기관의 그 이 실린더 안에서처럼 그런데 그게 근육의 수축이 아니라 어떤 패시브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긴꼬리 산루의 나방이라고 밤에 이 나방 조사하면 제일 많이 달려드는 녀석인데요. 얘는 뭐냐 하면 이 긴꼬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긴 게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박쥐의 초음파를 산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방들에 보면은 이 눈과 비슷한 무늬가 이 꼬랑지 이런 이제 날개 같은데 여기에다 이 눈 이런 가짜 눈처럼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얘도 그것 때문에 있을 텐데 이 이유는 치명적인 제1격의 공격을 막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쪼았을 때 자기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공격당하니까 몸을 핵심적인 부분을 보존하고 달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곤충의 어떤 이 방어 전략이었는데 그게 한 6천만 년 전쯤에 박쥐가 등장하면서 깨진 겁니다. 박쥐는 이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먹이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나방들이 방어 수단이 시각적인 거에서 이제 청각적인 방어 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박각시 나방 같은 경우는 자기 생식기를 배에다 문질러 갖고 이 방해 전파를 뭐 낸달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긴꼬리 누에 나방은 이제 이런 이 긴 꼬리로 그런 거를 했던 거죠.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아주 작은 이제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작은 이 생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제 요정 말벌 틴커벨이라는 학명이 붙은 이 기생벌입니다. 일종의 기생벌인데 이 벌은 여기 비교해 본 거 보면 아메바나 유글레나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랑 비슷한 그런 크기입니다. 한 0.15mm, 0.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뇌도 있고 뭐 날개도 있고 있는 건 다 있죠. 그럼 이렇게 작은 이 생물 같으면 이 예컨대 날개 모양을 보더라도 날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반 곤충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작은 생물이 사는 공간 자체가, 환경 자체가 아주 다르잖아요. 공기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 이 몸의 구조도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곤충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척추동물에서 가장 작은 개구리인데, 얘는 한 7mm 정도 되는 그 개구리입니다. 척추동물 중에 제일 작고, 얘네가 주로 많이 발견되는 게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작다 보니까 얘네들은 일반 개구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먹이도 곤충을 잡아먹는, 곤충과 같은 크기니까 거의 잡아먹기 힘들겠죠. 땅 속에 있는 그 미소한 생물을 잡아먹는달지, 또 울음소리 자체가 거의 곤충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같아서 여지껏 한 번도 그런 낙엽 위에서 하는 개구리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열 때리면 낙엽층에서 이런 신종 굉장히 작은 초소형 개구리들이 1년에 이제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알도 물 속에 낳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 한두 개씩 나뭇가지 나뭇잎에다가 낳고, 뭐 이런 좀 특이한 생식 방법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을 꼽아라 그러면은 이 흰긴 수염고래, 대왕고래를 꼽지 않습니까? 대왕고래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일 뿐 아니라 지구 역사상 존재해왔던 생물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동물의 95%가 다 멸종한 거고,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예컨대 공룡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공룡 중에서도 지금의 대왕고래만큼 큰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왕고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은 그런 기회인 건데요. 사실은 크기로만 따졌을 때 대왕고래보다 더 큰 게 바로 이 아밀라리아라는 그런 생물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발견됐는데, 얘는 사실 균류입니다. 균류. 그러니까 곰팡이가 이게 몸집이고, 이 생식기관으로 이제 이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이 생겨날 텐데, 얘네들의 어떤 이 면적이 이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고, 무게는 한 600톤, 나이는 1200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유전적으로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제일 크다 하지만, 실은 그 개체의 개념이 사실 균류까지 적용되느냐 하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물고기 중에서는 얘네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특이하죠. 산갈치라고 가끔 이제 바닷가에 밀려서 죽은 채로 발견되면 이제 신문에도 나고 하는 건데, 얘네는 한 지금 7m짜리 굉장히 큰 산갈치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용왕이 보낸 거라든가, 또는 지진, 후쿠시마 같이 큰 지진이 났을 때 바다에서 뛰쳐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심해 이 석유라든가 자원 탐사를 많이 하면서 이런 심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들이 이제 실제 촬영되는 그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갈치 같은 것도 얘는 이제 멕시코만에서 이 원격 탐사선으로 촬영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갈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갈치는 항상 죽은 상태로만 보셨을 텐데, 살아있는 상태의 갈치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서서 이제 지나가는 물고기를 노리는, 뭐 그런 갈치뿐만 아니라 그런 게, 이거는 우럭입니다. 우럭도 칙칙한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아름답죠. 우리는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이해가 실은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반으로 이제 뭐 비유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 쓰이는 대표적인 예로 저는 이 매기 효과 이걸 드는데, 매기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미꾸라지를
미꾸리나 미꾸라지를 잘 건강하게 운반하거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천적인 매기랑 같이 두면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더 사망률이 떨어진다, 더 잘 자란다, 건강하다 이런 이제 얘긴데요. 그래서 무슨 정치판의 매기라니 뭐 이런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래서 매기의 생태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포식자가 주변에 있다는 단서, 무슨 냄새가 맡겨진달지 그렇게 되면 그 생물의 이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어떤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사망률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어떤 매기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억압이나 이런 것을 좀 찬양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잘못된 자연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건데요. 이제 코끼리라는 동물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한 6마리에서 12마리를 한꺼번에 길러야만 윤리적이다 이렇게 될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에버랜드에 있었던 코식이라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에 관해서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저널에 논문을 냈습니다. 뭐냐면 이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코시기의 그 언어를 직접 녹음을 해갖고 분석을 한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보면 이 코시기가 한 6가지 이 말을 합니다. 뭐 안녕, 앉아,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이제 코끼리는 아랫 입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음이라든가 이거 입을 말아서 하는 것을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코를 뭐 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대를 울려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내는. 근데 그 소리를 분석해보면 이 김갑식 씨라고 조련하는 이 도와주는 이 사람과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원래 이제 주파수가 낮은데 내는 소리가 이 조련사와 같은 주파수를 썼다는 건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흉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코끼리 코시기가 왜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했었던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코끼리가 가장 사회적인 교류가 필요했던 시기, 그 시기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 조련사와 그 어떤 주파수의 얘기를 시도했던, 이제 그렇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 세계를 다룰 때 이제 기적 같은 참 놀라운 동물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최고로 꼽는다면 아마 이 큰 뒷부리 도요라는 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둘기만한 그런 정도의 새입니다. 이 새는 이 놀랍게도 알라스카에서 번식을 마치고 이 겨울을 날 때 호주까지 이 직접 날아갑니다. 쉬지 않고 한 8일이나 9일 동안 그대로 날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무선 위성 추적 장치를 몸에 이제 부착을 한 것을 이제 추적한 그런 경로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봄에는 우리나라 새만금을 거쳐서 여기 한번 들렸다가 여기서 다시 알라스카로 가는, 두 번에 걸쳐 날아갑니다. 근데 이 새가 이 8박 9일 동안 이 태평양 한 만 킬로 정도 되는 거를 날아가는 거를 이제 옛날에는 몰랐었죠.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상세히 아는데, 보면 체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날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지방으로 축적을 하고 출발을 하고요. 그게 지방뿐만 아니라 물도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생리를 갖고 있고요. 물론 중간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잠은 이제 날아가면서 뇌를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재미난 연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어떤 중요한 거는 얘가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가는데 봄에 우리나라로 들려서 여기서 충분히 체중을 불리지 않으면 알래스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어떤 타부가 되는 그 자기네가 이 뉴질랜드를 조상이 발견하게 만든 그런 새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밝혀진 건데 이 거미 중에서 이 비탈거미라든가 이런 한두 종의 거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끼 알을 낳고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기 직전에 자기 몸을 스스로 녹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분비돼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어미의 체액을 빨아먹고 자라고 어미는 이제 이렇게 미라처럼 되는 이런 식의 생존 전략을 펴는 그런 거미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 꽃뱀이라고 이제 유혈목이라고 하는데 이 뱀은 최근에 이제 일본 사람이 밝혀냈는데 유혈먹이의 독을 어디서 구하느냐 얘가 이제 독이 그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그 독은 두꺼비를 잡아 먹어서 그 두꺼비의 독이 이제 올라오는 거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없는 지역의 유혈먹이는 이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독을 차용하는 그런 셈이죠. 자, 이런 동물 세계에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뭐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자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그건 이제 어떤 사람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주제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랬지만 사실은 그 제목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그것이 별개인 것처럼 기술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는 대부분 자연을 인간과 격리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럼 인간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생물인가 하는 그런 걸 한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희소식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체중에서 한 1kg에서 2kg 정도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한 100조 개체 정도의 그 미생물들이 있는데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균류나 이런 것들 원생 동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치면 대개 한 1, 2kg 정도 무게가 된다고 그래요. 최근에 미국 NIH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한 10년 동안 제2의 게놈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인체의 미생물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체 미생물의 게놈을 파악하고 어떤 그것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다. 그리고 사람이란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생물은 바로 미생물이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 살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의 균형, 어떤 종류가 살고 그 미생물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사람의 건강도 유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건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람의 피부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비만도
사람 몸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저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 대장 속에 미생물이 제일 많이 살거든요. 미생물이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이제 대장, 그 다음에 이 입 속, 코 속, 뭐 생식기 이런 데 이제 많이 사는데, 그런데 미생물을 단순히 이제 청결하게 한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몸의 어떤 생태학적인 조절 기능을 다 없앨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셈이죠. 재미난 거는 아직 이제 이건 한창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어떤 가설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는 아기하고 산도를 통해서 분만하는 아기하고 그 아기 몸의 미생물 분포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의 산도에 이제 어떤 새로운 미생물들이 분포를 하는데 제왕절개를 한다면 그 산도를 거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 무언가 미생물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일지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토끼를 기르거나 그럴 때 이제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토끼 어미가 새끼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건 뭐냐면 자기 똥을 먹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끼 어미의 똥 속에는 그 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대장균이. 그러니까 새끼에게 대장균을 접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사람도 이제 해주는 게 아니냐. 그걸 안 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실제로 모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모유 속에는 아기가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분은 도대체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키는데 왜 모유에서 만들어낼까 했더니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 어떤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유는 아기의 먹이일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먹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 미생물은 이제 우리 이 눈썹에 많이 서식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이제 진화론적으로 연구할 때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물에 오랫동안 물 속에서 작업을 하면 손에 이제 우둘투둘하게 거칠거칠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물에 불어서 그렇게 된다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쪽 손 안쪽만 붉겠습니까? 손등은 멀쩡하고. 실은 물에 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어떤 수초라든가 조개라든가 물고기라든가를 움켜쥐었을 때 이런 이제 울퉁불퉁한 게 이제 그립이지 않습니까? 이 그루브가 졌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잡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물 속에서 먹이를 구할 당시에 어떤 진화적인 흔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가설이 제기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아마 그 경험이 없으실 텐데 거의 아기를 길러본 사람들은 아기를 땅에다 내려놓으면 울고 안으면 안 우는, 이제 이런 게 왜 그런가, 이런 주제인데요. 일본 학자가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했더니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쥐를 어미가 들어올리면, 물어서 들어올리면 쥐는 갑자기 이제 얌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둥지를 이동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둥지를 뭐 보통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좀 위기가 닥쳤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둥거리지 않고 차분해지고 심장박동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쥐뿐만 아니라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도 마찬가지로 들어 새끼를 안으면 그렇게 얌전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사람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어떤 동물이 갖고 있는 흔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은 동물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건 데는 예컨대 뭐 이 털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동물 중에 땀을 많이 흘리는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예컨대 말이라든가 뭐 물개라든가 몇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물론 털이 없으니까 그럴 측면이 많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굉장히 몸이 크면서 개체수가 많다 하는 겁니다. 대개 뭐 개미하고 인간이 생물량으로 보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물이라고 하는데 개미는 그 작은 동물이고 인간은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개체수가 많은 거.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 무슨 동물에 관한 책들을 읽을 때 주로 이제 큰 동물 뭐 코끼리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지구에서 하는 동물의 95%는 달걀보다 작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큰 동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구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기본 전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충동을 늘 느낀다는 것, 뭐 이것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유난히 입이 작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양이나 개가 하품할 때 보면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이 덩치에 비하면 입은 참 아담하게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턱 근육이 쇠퇴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무기인 입을 이 소통수단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는 뇌가 커진 거 이거 다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생물 중에서 이 산고가 가장 심하고요. 자, 이런 것 중에서 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인구가 많다. 몸이 큰데 인구가 많다. 이런 측면일 겁니다. 상어는 자기 입에 들어가면 뭐든지 먹거든요. 그가 뭐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어는 어떤 쥐처럼 이렇게 번식을 빨리 하지는 않죠. 근데 사람은 상어처럼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쥐처럼 번창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그림도 이제 어떤 환경사학자가 사람은 쥐의 식성을 가진 상어라는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지구 자체에서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지구의 이제 에너지의 근본이 광합성일 텐데 광합성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먹을 농작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쓰고 있고요. 물 자체도 절반 정도의 담수는 이제 인간이 쓰고 있는데 인공 저수지가 자연적인 물의 한 6배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은 인구 증가에 못지않게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식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건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식량 유일한 식량 자원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이 야생 상태에서 우리가 채집해서 먹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원인데 그것도 이제 금세기 중반 가면 그런 대대적인 큰 어업은 이제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권위 있는 잡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시대가 지질학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이제 인류세 엔스로포신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죠. 지구에 살았던 이 생물 중에서 기후를 바꾼 그 유일한 처음으로 등장한 생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거에 최근에 노아가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지난 5월 초에 이제 400ppm을 처음으로 월간 평균 지구 평균이 400ppm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아마 수백만 년 동안 없었던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죠. 그래서 그것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지구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어느 정도나 넘어섰느냐 하는 그것과 관련된 건데, 지금 한도를 넘어선 가장 심각한 것은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영양분 과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질 않은데, 영양분 과다라는 건 뭐냐면 질소나 인 같은 그 영양분이 지나치게 자연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질소나 인은 자연에 아주 부족한 영양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시골에서 동네에 사랑방에 놀러 갔다가도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자기 집에 가서 소변이나 대변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나 대변에는 질소와 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질소 인은 그렇게 귀한 비료 자원인데, 지금은 자연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합성하는 거나 이 천둥 번개로 만들어지는 거나 하는 이런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소보다도 사람이 이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 질소 비료의 양이 거의 비슷하거나 많은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가 과영양화 상태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는 아직 지구의 한도를 넘어선 건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구 산성화, 바다의 산성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뭐 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지질학적인 시대 구분조차도 달리해야 될 그런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육식에 관한 겁니다. 실은 전후차 식주의자가 아닌데요. 늘 채식주의를 제가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식을 하더라도 불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몇 년 전에 이런 식품과 관련한 기획을 하느라고 국내에 취재를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있는 이 닭이 사주된, 이제 닭이라고 하기엔 병아리 태가 아직 이제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얘가 이제 죽기 한 주일 전 단계거든요. 제가 이 경기도 화성의 도계장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이제 도계장 중에서도 제가 농림수산부에 요청해서 관리가 제일 잘된 위생적인 해썹이 적용된 데를 소개해 달라 그래서 취재를 갔습니다. 이 농장 안에 3만 마리의 닭이 이제 길러지고 있었는데요. 이 닭들은 말하자면 이제 대개 한 5주 정도 기르면 조금 아까처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도계장으로 갑니다. 4주, 5주. 그러니까 4, 5주 지나면 싹 없어지고 또 새로운 병아리가 집어넣고 사료를 넣고 하는 작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꼼꼼하냐 하면, 날이 밝으면, 빛이 많으면 병아리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면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문에서 햇빛이 비치는 동네에 있던 병아리들이 막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럼 이 사주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6주 키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닭을 어디에 파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닭을 주로 우리는 삼계탕이라든가 무슨 닭튀김 하는데, 그게 마리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4, 5주 여기에 맞춰서 닭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충분히 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계장으로 가는데, 도계장에는 이제 닭을 다 거꾸로 잡아서 이 콘베이어 벨트에 매달아 가지고 쭉 이동을 시킵니다. 제가 이 도계장은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게 도계장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도계장도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설이란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닭들이 이제 쭉 매달려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이 물이 흐르고 거기에 닭이 물을 지나가는 순간에 고전압이 와서 이제 감전돼서 죽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죽는다는 전제하에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에 있는 닭들이 다 바로 그 고전압을 지난 닭들이 거의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가 닭 경련을 벌이고 있어요. 꿈틀꿈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그런 닭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밑에 바닥이 피입니다. 이게 카페트가 아닙니다. 제가 이 도계장에서 봤을 때 이 닭이 깔끔하고 이 먹음직스럽게 보인 단계서부터만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지 그 밑에 끔찍한 단계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걸 봤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런 이제 일일이 죽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뭐 털 벗기고 해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계로 해서 새로 탄생하는 거죠. 슈퍼마켓. 그래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닭은 그 닭이 나오기까지의 4, 5주 동안에 자른 평생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는 사실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의 닭을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알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알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도계장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닭을 잡고 나온 그 수많은 깃털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도계장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닭털의 성분하고 사료의 성분이 일치한다. 따라서 사료에 넣어서 같이 먹인다. 힘들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진 공장식으로 만들어진 닭을 소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닭을 길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집에서 닭을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광에다가 기르고 제가 닭에게 줄 어떤 풀도 뜯으러 다니고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닭을 한번 잡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시골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그러면 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닭을 지금 뭘 잡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 수탉이 얼마 전에 막내 머리 위에 올라서 쪼고 그런 말썽을 부렸으니까 그 수탉을 잡읍시다. 그 암탉이 알도 안 낳고 농땡이를 부르는데 개를 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그래서 한 마리를 정해서 닭을 잡습니다. 닭을 어떻게 잡냐 하면 뭐 후닥닥거리고 쫓아다니면서 붙잡은 다음에 사부로 잡더라고요. 좀 끔찍하긴 한데 잘 안 죽습니다. 그러면 닭을 잡는 동안 어머니가 이 솥에다가 물을 끓입니다. 이 가마솥 큰 데다. 그럼 닭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닭이 뜨거운 물에 넣어도 또 막 퍼덕거리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넣어서 털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릅니다. 그러면 배를 갈르면 뱃속에 모래주머니부터 그 내장이 다 나오죠. 암탉 같으면은 등에 아직 낳지 않은 노른자가 이제 포도처럼 붙어 있는 게 다 나오죠. 그거를 다 보고 이제 닭을 잡아서 삶고 온 동네에 냄새 풍기고 동네 사람이 네 집에 손님 왔겠거니 하고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에 손님이 오면 닭국물도 먹고 닭 모래주머니도 먹고 먹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장식으로 4주 만에 잡은 그 닭의 맛하고 이렇게 한 마리 잡아서 하루 종일 끓인 닭의 맛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주관적으로는 후자가 더 맛있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거는 뭐 손맛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기억이 얽힌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학적인 성분으로는 공장에서 만든 닭이나 이런 이 방사식으로 만든 닭이나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 공장에서 만든 닭은 우리가 그 과정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고 이렇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잡은 닭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자체의 어떤 내러티브가 있다고 할까요? 이야기가 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화학물질, 열량, 칼로리만 섭취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음식에 담긴 기억, 내러티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 다른 것들도 함께 소비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후자가 훨씬 더 어떤 통합적인 우리의 어떤 인생관과 맞는 그런 식생활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공장식 닭을 기르는 그 과정을 알아두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요즘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고라니가 차에 많이 칩니다. 요새 고라니의 번식기거든요. 그래서 수컷이 막 미친 듯이 안고 따라다니다가 차에 칩니다. 고라니라는 동물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흔한데요. 세계적인 희귀종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동북부 일부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워터 디어라고 해서 물 사슴입니다. 이 고라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옛날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사슴인데요.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주로 사는 데가 뭐냐면 이 강변 개울가의 습지대에 많이 삽니다. 거기 여린 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주로 어디 나냐면 강변을 따라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부딪혀서 죽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한 해 우리나라에서 차에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차에 채워서 죽는 고라니 숫자를 한 10만 마리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대개 요새 잡힌 고라니 사고당한 고라니 뱃속에 보면은 이런 태아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마리가 죽는 거죠. 근데 이 고라니 여기는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인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고라니가 차에 쳤다는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사람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처치를 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안락사시키고 살아날 수 있으면 재활운동 시켜가지고 다시 자연에 방사시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고라니는 위해동물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 농부가 환경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고라니를 잡는 포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매년 잡아 죽이는 고라니도 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에서는 고라니를 쏴 죽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고라니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 그랬더니 한 마리당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 하루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의사들이 여러 명 있고 거기에 재활사도 있고 뭐 영양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그게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회에는 농부도 있고 그런 자동차를 몰고 가다 고라니가 다쳤을 때 그 고라니를 치료해 줘야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를 위해서 고라니를 쏴 죽이면서 개체수를 조절은 하지만 동시에 내 차에 치여서 또 다른 차에 치여서 고통받는 고라니가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그걸 위해서 수의사가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온당한 거고 세상이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까치도 여기 단골 입원 환자고요. 똑같이 처치해 줍니다. 얘는 그 배 쪼아먹고 이래서 농부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게다가 우리는 이번에 춘삼이랑 두 마리 다시 또 방류했지 몇 년 전에 이 제돌이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제돌이를 이 돌고래 쇼를 안 한다는 게 서울동물원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돌고래 쇼를 보러 온 사람이 서울동물원 입장객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쇼를 중단하니까 입장객 수입이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굉장히 큰 결정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돌고래라는 영리한 동물이 얼마나 멀리 다니는가를 알거든요. 제돌이를 방류했을 때 아마 누가 재보진 않았지만 제주도를 거의 한 바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제주도를 뺑뺑뺑뺑 돌거든요. 그런 동물을 이 돌고래로 본다면 거의 목욕탕 같은 풀장에 가둬놓고 있는 거는 참 안 된 일이죠. 물론
그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이 제도리 담당 조련사하고 여러 돌고래 전문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다 같이 직접 좌담회를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담당 조련사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일반 사람들이 제도리를 학대한 주범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제도리를 진정코 좋아했고 제도리도 나를 따랐다. 그런 이제 억울한 마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스톡홀름 증후군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납치됐을 때 항상 비탄에만 잠겨 있는 건 아닙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를 납치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포유류라든가 무슨 저 침팬지라든가 돌고래라든가 이런 영리하고 이 지능이 높은 걸로 알려진 동물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나 북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어류 자체, 어류는 이 포유류나 조류보다는 한 단계 이 대뇌가 덜 발달해서 대뇌 피질이 덜 발달해서 고통을 사람처럼 덜 느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논란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다른 동물이 사람처럼 고통을 느낄지 안 느낄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 고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는 동물도 특히 이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붕어는 머리가 나빠서 낚시에 걸린 다음에 뭐 1분 만에 다시 문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물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시를 하고 몸의 호르몬 분비라든가 심장 박동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달라집니다. 직접 고통을 느끼고 밥을 상당 기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플라이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면 낚싯바늘에 한번 물렸던 산천어나 열목어는 일주일 동안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물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얘기지만 유럽에서는 물고기를 그렇게 낚시로 잡아서 이제 그물로 대량으로 잡아서 막 쏟아부어서 질식해서 죽이는 방법 말고 좀 더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찔려본 사람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예컨대 이런 미늘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고통의 근원이잖아요. 그 미늘이 없는 낚싯바늘을 쓰자는 운동도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는 척추동물이 아닌 쪽에서도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면 얻어 맞을 텐데 하여튼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감하게 하는 거는 이제 무척추동물 중에서 이제 낙지하고 문어입니다. 낙지, 문어, 오징어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인간이나 다른 포유류하고 구조가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미로실험 같은 걸 해보면 같은 덩치의 포유류 정도의 지능을 보입니다.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 문어 두 마리를 놓고 문어 하나에다가는 이 사람은 이제 착한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 역을 맡고 나쁜 사람은 그 문어 만날 때마다 막대기로 찌르고 못 살게 구는 역할을 했고요. 이 착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먹이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해서 또 착한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타날 때 문어의 어떤 무늬 변화라든가 심장 박동 변화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분비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놀랍게도 문어가 이 사람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 분명한 일관된 걸 보여줬고요. 그것 말고도 문어에 관한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요새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그 드러난 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기록된 건데
이 수족관의 대형 문어를 기르는데 밤중에 문어가 탈출을 합니다. 문어는 이제 탈출의 대가인데 슬그머니 사람들 다 퇴근한 다음에 슬그머니 장을 열고 탈출을 해갖고 옆에 수조로 갑니다. 옆에 수조에서 한참 놀다가 아침에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다시 원래 수조로 돌아가서 시침뚝대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걸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문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인간과 비슷한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문어를 무척추동물이 인간과 먼 생물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죽여도 되는가?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문어라고 얘기하지만 문어와 거의 같은 낙지에도 적용되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어쩌다가 술 먹으러 가면 세발 낙지라는 걸 먹습니다. 그 작은 낙지를 이렇게 젓가락에 끼어가지고선 산채로 뜯어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장 끔찍한 기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먹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 이거 나 못 먹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 좀 사내 자식이 뭐 이렇게 이제 대번에 반응이 오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안 먹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안 먹게 됐는데 안 먹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냥 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낙지가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잘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발 낙지가 사람처럼 고통을 느낀다고 아무도 그런 결론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분야가 되는 겁니다. 2011년에 우리가 구제역 파동 때 돼지를 한 300만 마리 이렇게 파묻었잖아요. 그때 이 사진에서 보듯이 다 산채로 묻었습니다. 돼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고 놀기 좋아하고 유럽연합에서는 돼지 사육장 안에 반드시 장난감을 주도록 이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작년부터 그 장난감 종류까지도 예시를 들었는데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위에 쇠사슬을 매들어 놓고 그거 이제 물고 흔들고 제일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축구공입니다. 그래서 축구공 몰고 서로 다니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마른 지푸러기,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에서 행복하게 잘 키워야만 그게 반드시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서 병에 잘 안 걸려서 더 우리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한 가지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관점에서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가 그걸 음식으로 먹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좀 더 깨인 사회일수록 그런 문제에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동물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스위스 동물원은 그야말로 사람이 가서 동물을 쳐다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아주 속속들이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건데 재작년에 문 연 최신형의 동물원은 이 고릴라가 사람을 구경하는 거지 사람이 고릴라를 구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서울동물원 고릴라서 최근에 지은 건데 여기 가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숲속에서 고릴라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에서는 동물원의 상당수가 이 주라는 상당히 식민주의적이고 그런 옛날 냄새 나는 용어를 안 씁니다. 지금은 어떤 생물 종 다양성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세태 변화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얼른 서둘러서 마칠게요. 자, 이게 이제 새만금 갯벌 간척을 했을 때 죽은 동죽의 모습입니다. 물이 들어찰 때 이렇게 많은 조개가 이렇게 많은 생물이 있었다고 한 번도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꼭 죽여놓고 나야 그런 줄 알죠. 새만금도 지금 그 땅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써야 했을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좋은 하천 습지 같은 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불과 최근의 일이죠. 남들은
80년대에 이미 끝낸 일을 우리는 한 세대 뒤에 그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이런 것들이 저는 과연 자연과 공존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도 낙동강 한 지류인데 이걸 보고 정부에서는 누런 지방층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미감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층 제거하니까 훨씬 더 좋습니까? 깔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준다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이게 대청봉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이고, 이게 중청 대피소인데, 요새는 설악산 대청봉을 당일 산행을 합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새벽 한 서너 시에 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새벽 서너 시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랜턴 달고 앞사람만 바라보면서 줄 서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가서 이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주 마시고 줄 서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줄 서서 내려와서 대피소에서 라면 먹고 그러고 내려가서 차 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악산은 우리가 적어도 옛날에는 3박 4일, 4박 5일 정도는 가서 얼마나 자연이 힘든가를 깨닫고 또 내가 얼마나 약하고 그걸 또 내가 극복을 해서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산행의 맛인데 지금은 산행은 정복하고 정복한 기록을 남기는 하나의 소비처럼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긴 지금 구롭도인데 가보신 분 많겠지만 여기도 지금 이 좋은 데 다 까뭉개고 골프장 만들겠다고 하다 시민단체 반대로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한 상태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한 번도 손때 안 묻은 이런 해변이 서해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자연이라는 게 그러면 손 안 대고 보존한다고 사람이 접근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살던 사람 쫓아내고 그러면 자연이 이상적으로 지켜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그런데 발해봉 요새 한참 지금 조금 지났죠. 발해봉의 산철쭉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리산 발해봉입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이 발해봉에 이렇게 산철쭉이 많은 이유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 양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순방을 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농민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왜 잘 사냐고 물어봤더니 양을 길러서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서한테 우리나라도 양을 기를 만한 적지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국립공원 안 발해봉이라는 데가 적지입니다. 그럼 거기 양 목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거기에 양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양은 모든 나무를 뿌리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면 우리가 텔레토비라는 전에 영국 어린이극에서 나온 것처럼 산이 다 나무가 없잖아요. 영국 산에 나무가 없는 게 양을 길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텔레토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근데 양이 유일하게 안 먹는 식물이 철쭉입니다. 왜냐하면 철쭉에 독이 있거든요. 양이 알아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80년대까지 계속 양을 쳤더니 그 국립공원 안에 산이 철쭉을 빼고 나머지 식물은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양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80년대에 중단됐습니다. 목양이. 그리고 나서 90년대, 2000년대 되니까 철쭉이 쭉 자라면서 전국의 철쭉 명소가 됐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다시 반전이 있는데 양이 없어진 지 몇십 년 되니까 그 다음에 원래 그 지리산에 있었던 식물들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철쭉 축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던 주민들이 갑자기 당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철쭉이 많아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식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철쭉을 더 많이 심고 잡다한 다른 식물을 제거하자고 요구하고
또 산림당국이나 국립공원 당국에서는 여기는 국립공원 아니니까 다른 국립공원처럼 돼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양쪽 중간에 어딘가에 타협선이 있을 겁니다. 양이 만들었던 철축의 기억도 있어야 되고 국립공원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자연성도 회복해야 되고 하는 어딘가에 타협점이 있을 텐데 사실 자연이라는 게 보존만 한다고 이용만 한다고 그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리산 왕실우봉인데요. 굉장히 핵심적인 지리산의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이 반달곰이 사는 데인데 여기도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양관 비슷하게 해서 옛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건물들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굉장히 쇠락하고 국립공원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떤 증축이나 뭐 개축이 전혀 허가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문화유적으로 보존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자연보존단체에서는 이건 다 없애고 이 자연을 복원하자고 하고 논란 중입니다. 현재도.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 유적을 세울 때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돼 갖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 외국인들을 다 감아태워서 올려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사람과 자연이 얽혀져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또 가능성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자연의 현 상황입니다. 요새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연이 농촌보다, 그러니까 도시가 농촌보다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도시를 중심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농촌은 어떤 단일 작물을 이 플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형의 다양한 지형이 다 없어진 겁니다. 다 그냥 똑같은 넓은 밭이 돼버리고 그리고 단일한 작물만 심고 무엇보다도 비료를 많이 줘서 영양분이 과잉 상태가 된 영양분이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도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정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막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사막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생겨났고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 영양분도 과잉이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농촌의 농민들은 자연에 대해서 상당히 억압적입니다. 다 죽이고 없애고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합니다. 제 동생이 귀농한 다음에 1년 있다가 농촌에 갔더니 제일 필요한 게 형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 동력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체인톱이 없었으면 농촌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생활이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야생동물을 굉장히 아낍니다. 좋아하고 애호하고 먹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농촌보다 생물 다양성이 차츰차츰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멧돼지가 나오면 무슨 큰 원수가 나타난 것처럼 옛날로 치면 무슨 무장공비가 나온 것처럼 추적해서 잡고 그렇게 해야 잘한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베를린엔 멧돼지가 4천 마리나 삽니다. 베를린이 별명이 멧돼지의 수도입니다. 베를린에 사는 멧돼지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한국 멧돼지보다 얌전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를린 멧돼지도 우리나라 멧돼지 하는 거 다 합니다. 정원 파헤치죠. 쓰레기 뒤집죠. 사람 만나면 들이받죠. 무덤 파죠. 안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이게 많이 하는데 물론 베를린은 우리하고 달리 자연이 녹지가 꽤 넓습니다. 그렇긴 한데 베를린에서는 또 물론 멧돼지를 쏩니다. 개체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살지 않는 한 자연은 그러기 마련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타자입니다. 그 타자를 완전히 나와 똑같이 한다, 애완동물처럼 만든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그런 거를 우리는 아직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철원의 토교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가 제두루미가 서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인데 여기에 철원
시가 철원군이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래갖고 서울에서 얼음 낚시꾼 3만 명을 초청해갖고 여기서 낚시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두름이든 뭐든 하여튼 당장 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방식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순천만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거 1년에 천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환경을 어떤 생태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제일 잘 압니다. 제가 1994년도에 순천만에 취재를 가서 기사를 썼는데 그때 무슨 기사를 쓰러 갔었냐면 순천만에 대대 갈대밭이라고 여기 이제 갈대밭이 좋은 게 있잖아요. 대대 갈대밭을 다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왜 없애냐? 학자들이 가을만 되면 갈대밭에서 뭐 우수와 뭐 굉장히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뭐 이런 우울하고 퇴행적인 느낌의 이 문학작품을 많이 쓰러 여기 오는데 우리 싹 그런 거 없애고 여기에 최신식 하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밝은 그런 도시 모양을 살리자 이래갖고 그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때 시민운동이 이제 반대운동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대대 갈대밭을 보존했던 겁니다. 근데 그 보존했던 게 지금 이 완전히 효자가 돼가지고 이걸로 순천 시민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인식의 전환이 슬슬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건 예컨대 우리나라 서울에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강에 이 강수욕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한 서울 시민이 한 10만 명씩 나와서 강에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 만큼 강에 모래도 풍부했고 물도 맑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홍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마포까지 물이 들어와서 다 쓸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잦았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좋은 자산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그때 당시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강 모래 다 퍼내고 깊게 만들어서 유람선 다니게 하고 한 게 지금의 이제 한강 정비 계획이 80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강수욕장 10만 명이 강수욕할 장소가 돼서 여기에 목욕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페스티벌도 하고 행사도 하고 문화행사 무슨 오락행사 같은 걸 한다면 지금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뭐냐 이걸 이제 예컨대 이 바칠라 스밀이라는 이 에너지학자는 에너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보다 한 30% 낮았던 때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랬냐면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를 보니까 복지라든가 문화 수준 뭐 음식 맛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고려한 거죠. 그거 봤을 때 그런데 60년대 파리나 또 70년대 도쿄나 뭐 런던 이런 데가 지금 그들 도시보다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근데 60, 70년대 이 대도시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보다 30% 정도 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다 소비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요즘에 레질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 복원성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의 효율로 자원을 아껴 쓰고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도 안 된다.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제도 아직은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 팩터 4 그래가지고 자원을 두 배,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자원 사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이제 네 배로 쓰자 이런 얘기를 이제 벌써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실은 생태계가 갖고 있는 어떤 복원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효율을 강조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깨달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레질리언스 개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흥미로운 결론 중에 하나가 한국에 레질리언스가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우리 전통적인 전통 마을의 생태계다. 전통 생태학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얘기만 하면 길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명당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의 개발 방식이다. 또 풍수지리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그 복잡성을 잘 이해해야만 그것을 효율적으로도 쓰고 또 지속 가능성 있게도 쓰고 무작정 개발하거나 무작정 보존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시스템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어떤 레질리언스의 어떤 싱킹 그런 얘기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